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. 레프시모코가 화면 오른쪽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지목의 또 멋진 킥이 나왔고요. 넘어졌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반칙이에요. 선수들 약간씩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박선지 선수가 괜찮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사실 조금 전 이 장재웅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장면도 그렇고, 네. 자 지금 빠르게. 네네. 의료진을 좀 빨리 오라고 다그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. 자 지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. 네. 아 지금 이 아이들에게 그렇죠. 네. 이것이 빨리 들어왔어야 하는 상황이었군요. 헤더 경합 과정에서 머리끼를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어요. 네, 이제 가장 중중골의 위험한 부분이 이 보여줘야 한다는 이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.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요. 아, 그리고 이건 좀 아쉬운 장면인 게 어린 아이들이 들 것을 들다 보니까 좀 네,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, 이게. 지금 좀 버거워 보입니다. 그렇죠. 자, 응급 처치만큼은 조금 더 냉철하고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임무가 주어지는 게 과연 맞았을지 네, 우려스럽네요. 부채가 돼서 빠르게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좀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. 네, 들어오는군요. 아, 이것도 조금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보이죠. 구급차가 아니라 일반 또 승합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응급 조치가 가장 빠르게 돼야 되고 이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구급차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겠고요. 그렇죠. 차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선수들의 안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K3 리그가 뭐 어디 동네 체육대회도 아니고요. 그렇죠. 엄연히 우리나라 축구 전국 단위의 리그인데 이런 처리는 좀 많이 아쉽네요. 그리고 2027년도에는 또 K3와 K2 간의 이런 승강 제도도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. 정말 막 킹글 버디 심정지가 왔다든지 머리에 이렇게 해갖고 막 의식이 없다든지 그런 환자가 아니면은 저희 어떤 그 규정에는 예비차를 이용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돼 있어요.